보험계약의 원칙에서 고의 또는 자살자에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자발적인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는 마지나 생명보험에서는 다르게 해석 가능합니다. 생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 중 10년 전 가입한 건 중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자살을 한 경우일지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약관의 재사망특약에서 단서조항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해석하자면 정신질환 상태에서 보험 가입 후 2년이 넘은 다음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살은 재사망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보사들의 실수로 추정되는 문구로 인해 재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2016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험사가 약관을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서 재사망이 아닐지라도 약관의 작성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아픔 속에 계신 유족분들 중에 망인이 10년 전 가입한 생명보험이 재해사망특약이 있고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사고였다면 3년 소멸시효 전에 꼭 연락 주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